안녕하세요. 김보은TV의 김보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일 동안 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응급실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염이라서 배가 아프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사선생님 갑자기 잠시만요. 당뇨가 있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당뇨?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당화혈색소 9.5에 혈당 수치가 480이 나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당뇨가 뭔지도 몰랐고 혈당 수치 480이 얼마나 높은지도 몰랐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나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지방간도 있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지방간이요? 왜요? 뭐 왜긴 왜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생겼겠죠. 그런데 어라? 고지혈증도 있으시네요? 이런 불화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뭐안 좋은 음식 검색해서 좋은 음식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세 끼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서 뭐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먹기 전 혈당 수치와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혈당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점심 시간에 나가서 뭐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순대국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김치찌개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당,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면은 어떤 프랜차이즈는 얼마나 높게 나오고 또 낮게 나오고 그거를 제가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당 수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고 어떤 음식이 당뇨에 안 좋은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완치하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